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겁입니다 전번에 이게 뭔 뭔지... 자, 다시. 자. 전번에 이게 뭔자다 그랬어요? 기다막 자. 기가 뻗어서 딱 올라가다 하늘에 막혔어. 기 뻗으려다 막힐 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갈 우. 갈 우자 요거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갈 우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꾸밀 교대. 그런데 이걸 다 묶어서 다 어떤 뜻이래 한자 속에서? 꾸미다. 이것이 있어도 꾸미다. 이것이 있어도 꾸미다. 이것에 있어도 꾸미다로 어, 말을 만들면 됩니다. 요거 하나 넣어 볼까 했다가 이 가로 짠지 다 꾸미답니다. 물이 뭐어요 물에다가 자꾸 뭘 꾸며. 그럼 물이 깨끗해져 더러워져. 그 더러워오지 니에요 오염된다 할 때. 오염된다때또자죠 예를 들면 이런 글자가 있다. 요거 봐 봐. 지금 요거 봅니다. 자, 랑이 범이죠, 범. 범. 요 범머자 쓸때 여기를 반드시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어. 자, 범 문자. 범은 문체옷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숫자입니다. 범이 새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범이 새가 되면? 범이 새가 되도록 지금 어떻게 했어? 꾸몄죠? 범이 새가 돼도 꾸밀려면 꾸며져야 안 꾸며져요? 범이 크고 새는 작은데 굳이 꾸민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이질해 져버리지, 이질해 져버리지. 이질해진는 말이 뭔 말이에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줄어든다. 어? 줄어들고 쪼그라든다는 뜻이죠? 이질해질 이지러진 후한데이질해진다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 하나만 하단 말이에요. 이질해진다 뭐예요? 줄어든다 또는 쪼그라든다. 달이 이질해진다는 이지러, 거 뭐예요? 줄어들고 쪼그라든다 말이죠. 온 달, 보름달에서 줄어든다이야기죠 자, 말 되죠? 호랑이를 새처럼 꾸며버리면 상징적으로 이질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질해진 숫자입니다. 요것으로서 간척화됐는데 요렇게 바뀌었죠? 모양이. 그래서 봐봐. 이거 같은 거란 이야기지 같은 거. 이 그러니까 요걸 써져 있는데 간체자로는 요걸 쓴다는 거지. 옆에는 요걸 안 쓰고 이해갑니까? 요걸 이미 했는 걸 얼마나 좋아. 어, 같이 써. 자 꾸몄, 꾸몄죠. 꾸미니까 어떻게 돼? 이질이진다. 뭘 어떻게 꾸면서 정체자에서는 범을, 범을 새로? 새로 꾸며버려 그러니까 범이 큰데 새로 꾸며보려 뭐 조금나 잘못인지 말하자면 실제 실제 모양으로 안 되겠지. 상징적으로다 이야기. 종이 호랑이를 종이 새로 꾸미다 그러면 작아지는 거니까. 자얘 가죠. <laughs> 전번에 여러분 희은 중국어 우리 한자 발음을 한국 말로 했을 때 희은 중국어로 발음할 때 어떤 순서로 빈도수 있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하사장 다 그. 하사장 불러 불러봐 하사장을. 하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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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밖에 나가자 얘야. 나갈까요? 나갈까요 이제. 나갈까요. 근데 까, 까는 까 없으니까 그 기억이죠 기 키억. 키억을 지금 발음할 때 나갈 카요는 좀 이상하니까 나갈 까이로 바뀌었지만 그 까는 케억입니다. 그럼 하사장 나갈 카 여섯 번째 확률로 바뀐 거죠. 히읏이 히읏이 여섯 번째 확률로 바뀌었어요. 그 더문 현상이죠. 이제 휴유가 어떻게 발음됐어요? 이것을 키억이고 쿠이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유아이는 A로 발음을 한다 있어요. 요걸 발음해볼까요? 해봐. 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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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발음해봐. 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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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지를 질휴 이지를 질휴예 스마트폰을 켜면 이걸로 발음하는 사람이 있고 요걸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발음이 근데 정확하게는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다 이런 거 제가 찾아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겨우 제 자, 비로소 제자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안어려없습니다 겨우 제 비로소 제니까이 자가 있으면 중국어 단어에서 어떤 뜻이 될것 같아요? 예? 네? 해봐. 겨우. 비로소 뭐뭐 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겨우 또는 비로소 뭐뭐 하다. 이런 뜻이 되고 또 재능 제 자, 제주 제 자로 간차화 됐기 때문에 재능이란 뜻도 있고 제주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한 자로? 제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 겨우 제자가 딱 있으면 이걸 이제 쓰겠죠. 관찰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볼때 어떤 뜻으로 쓰인다고 딱 알아야 돼. 첫째, 예? 네, 겨우 이 이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고. 제주. 제주 네. 제인, 제인 또는 겨우, 겨우 뭐뭐하다. 비로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말이지. 네. 제자 발음은 어떻게 하고? 자이? 어, 해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봐. 자이, 자이,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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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laughs> 자, 제자, 그렇게 되죠. 제자가 자이로 발음되죠. 어.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설명을 하면, 요걸 요걸 잘 해야 돼. 요게, 여기 있고, 이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거 보면, 이게 이게 원래 실제로 하면은 칼 도자라든지, 손톱 조자. 도자. 위로 갈 때는 이렇게 되죠. 아무튼 이 손톱조 칼도 변형입니다. 이게. 그런데 동물에 들어가면 칼도 손톱조 아니겠죠. 여기는 뭐냐면 동물 중에서 토끼 귀야. 토끼 귀. 토끼 귀입니다. 어. 이 그게 생겼지. 이렇게 토끼 귀를 생각하면 이런 비슷하게 생겼지. 이렇게 토끼 귀가. 귀가 크지 않아. 이렇게. 아, 그냥 그렇다 생각해요. 토끼 귀. 아, 여기 생겼다고. 진짜 이 생겼어. 토끼 귀고. 이거 토끼 몸통이야. 토끼 다리야. 토끼 다리. 토끼 다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도 토끼 귀고 토끼 몸통이고 토끼 꼬리야 이게 두개다 토끼예요 두개다 토끼라고 해봐 요건 토끼 토 요건 토끼 토입니다 해봐 토끼 토 토끼 토 요것은 특별히 무슨 자는 아닌데 또 토끼야 토끼 몇 마리 있어요 지금 그래서 토끼야 이거 해봐 토끼 참 토끼 참 토끼 참자 참. 귀를 그립니다 몸통입니다 견줄 빗자가 아니고 이제 원래 견줄피자인데 비수비 두 개서 에 견줄피자인데 동물하고 있으니까 다리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 사슴 녹자할 때 사슴 녹자할 때 이렇게 했죠? 사슴 바, 다리였죠? 네. 이것도 토끼 다리라고. 네. 이, 이해가 가?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항상 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같은 거 저기서는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냐 이지 그다음에 이것도 토끼 귀야, 토끼 몸통이야, 토끼 발을 이렇게 붙이면 꼬립니다두 개다 토끼. 토끼 두 마리가 있죠? 네. 합쳐서 뭐야? 토끼 참자다. 토끼 참. 이건 토끼 토. 특별한 자 아니고 합쳐서 개참 토끼처럼 말을 하죠 네. 교활하게 말해 토끼가 여러분 뭐 음식 먹을 때 토끼가 뭐그 식물 같은 거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이렇게 막 먹죠 네. 이렇게 막 먹죠 그게 뭔 말? 교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봐 교활하다 교활하다 교활하다, 교활하다. 어, 그런 뜻이 됩니다 요, 요게 있으면 그래서 요거 있으면 요렇게 되면 뭔 자가 되냐면 말이 토끼처럼 말을 하는데 교활하게 나을 헐뜯는다 말야해 봐. 헐뜯듯 참. 헐뜯듯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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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헐뜯듯 참이요 참고로. 음. 어?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어 이제? 실사 있죠. 토끼를 뭘? 실로. 교활한 토끼를 실로 겨우 묶어 놨어해 봐. 겨우제. 겨우제. 요건 설명 이따 나옵니다, 이걸. 나중에 그 한참 뒤에 가면은 뭐구강식쪽 밑으로 가면 이 자가 나와요. 토끼처럼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물 처럼 교활하게 말을 해. 토끼처럼 교활하게 말을 해. 그럼 남을 칭찬한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비판 예. 헐뜯은 거라고 해 봐. 헐뜯을 참. 헐뜯 헐뜯을 참이 참자입니다. 이게. 헐뜯을 참자. 예. 아. 그럼 여러분, 나온 김에 참자. 나온 김에. 요거 말고. 여러분 이게 뭔 자예요? 요 이쪽에 다 있습니다. 이게 뭔 자예요? 아, 어? 아, 무슨 부추. 섬입니까? 부추성. 아니고. 섬? 입니까 부채섬. 이 아니고. 다죽일섬. 다 죽일 수는 아니고 땅에 공부는 했는데 아직 정리정돈이 안 됐어요 정리정돈이 안될때꼭 그렇게 나옵니다 한네네번 나오는데 틀린 게 땅에 부추가 이렇게 나있죠 이게 이제 부추 구 자예요 부추구 위에 풀초가 있어도 부추구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한의학에서 부추를 구체라 해요 구체 구체 중국 발음을 해봐 지오차이 지오차이. 그 부채, 부추라 그래. 부추, 부추는 지오차인데 이렇게 써요. 불초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일단 참고로 알고. 자, 다시 합니다. 땅에 부추가 이렇게 나 있는 모양. 부추를 뭘로? 창으로. 창으로 자잘하게 아주 잘게 잘라. 그러니까 가늘어졌죠 부추가. 네. 가늘 섬자입니다. 가늘, 가늘, 섬자. 가늘 섬자. 가늘 섬자. 잠깐 옆으로 세 볼까요? 자, 실을 가, 실을 가늘게 잘라. 가는 실 섬. 섬유할 때 섬자입니다. 삼삼목수 아주 가냘픈 손을 삼삼목수라고 그러죠. 자섬자고 그다음에 똑같이 쓸 때는 순서 이렇게 씁니다. 이제 아까 설명하려고 여기부터 썼고 이게 가늘 섬자죠 실이 있으니까 실이 가늘어니까 가는 실섬이고 여기다가 요거 아까 말씀하셨죠 마름뼈 알짜 또는 앙상한 뼈 알짜가 있으면 죽음 재앙일 때니까 여기 있으면 다 죽일 섬자 섬멸한 달때섬자가 되죠. 섬멸할 때 그죠? 그러면 앞에다가 앞에다가 먼자를 넣어주면은 여기 앞에딱 먼자를 넣으면은 먼자를 넣으면은 우리가 가늘 섬도 했고 다중이 섬도 <laughs> 있는데 뉘우칠 참자가 될까요? 마음심. 마음이심 있죠. 마음 마음심. 뉘우칠 참자가 되죠. 그러면 마음 속에 아주 가늘게, 아주 가늘게 세세하게 뉘우친다는 뜻이죠. 굵은 굵은 마음만 뉘우친 게 아니고 뉘우칠 참자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자 여살설명하려고 했어. 자 가늘 섬자 이제 외워졌어 복잡한 것은 하나도 안 복잡해. 가늘 섬자에 뭘 붙이면? 여기다 뭘 붙이면 예언할 참자가 될까? 예언한다. 말씀은 아, 참, 예언할 참. 말을 하는데 아주 가늘게, 촘촘하게 예언하는 거, 예언할 참. 옛날에 여러분 그 국사, 한국사 같은 도참사상 알죠? 도참, 예언, 그 다음에 예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은, 예언하는 말. 그때는 예언할 참자고. 근데 말씀은 에 뭐가 붙으면 아까 헐뜯을 참자라고요? 토끼 참자. 아시겠습니까, 이제? 예, 그 두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예언할 참자라든지 뇌우체 참자라든지 다주 의 섬자라든지 가는 실 섬자라든지 아까헐뜯들 참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해놓고 보니까 어, 실제 어려워 안 어려, 하나도 안 어려운 거죠. 음. 자, 이쪽 다시 돌아오면 이것이 토끼 참자입니다. 네. 토끼를 실로 맺는데교활해 가지고 토끼가 잘안 맺어 이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겨우 했으니까 겨우 제자 비로소 제짜입니다. 자, 요거 제주 제자로 간차화가 됐어요. 제주 제자가 있으니까 이 비로소 제자 겨우 제자지만 간차화가 제주 제자 로 됐기 때문에 뜻은 재능이라든지 제주라는 뜻도 있고, 이 자체로서 비로소 몸마다 뜻도 있다고요. 제자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알겠습니까? 더 이상 정교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요거 보면 가운데 이걸 봐봐봐. 지 이미 설명했어. 여기 가족이죠. 가족. 가죽. 요거하고 이거 요거 반대로 됐죠. 요것을 반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가운데 가죽은 이리,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앞뒤로 봐도 똑같아요 가죽은. 예, 가죽 윗자입니다 모양새가 앞이나 뒤나 가죽은 똑같죠? 그말그 그 의미로서 가죽 윗자입니다근데 이제 간체자 쓸 때는 이걸 봐봐요. 이게 뭐예요? 갈고리 벌. 이게 뭐? 이거 이거 갈고리 걸자입니다. 갈고리 걸자.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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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 알죠? 그렇습니다. 갈고리를 가지고 몇 번? 두 번. 두 번. 뭐야? 이게 뭐? 세울건 세울 또는? 뚫을 근데 가죽이니까 뚫을건이겠어세울건이겠어 뚫을 그렇지. 그렇지. 가죽을 세우겠어 가죽을 뚫, 뚫어봐야 되겠지. 뭘로 가지고? 몇 번? 두 번? 뚫어서? 뚫어지지 않지, 잘? 네. 어, 그럼 가죽이라고. 그게 간차와 이렇게 돼. 간차와 이렇게 된다고. 어? 네. 가죽, 위자는 네. 간차와 이렇게 돼요.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좀더 나옵니다. 알아놓고 자 이게 가죽이라는 것도 알았고 간체자로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놓고 그러면 이게 들어있는 것을 간체할때 대부분 이것만 제외하고 이걸 바뀌겠죠 가죽 위자는 네. 가죽 있자가 있으면 우리 발음으로 전부 음이 뭐가 될것 같아 음. 위가 되지 자 요거 봐 가죽 위자가 있으니까 음이 뭐가 됐어 위. 근데 야, 양쪽이 뭐가 있어요 지금 단일. 이게 뭔자 아, 쳐. 요 아, 단일행자입니다 단일 요거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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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리 있잖아요 네거리네거리에서 요게 요게 요거야 요게 요거고 내거리는 네 사람이 다닌다 해서 다닐 행자야 근데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이건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척 해봐 척척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이것은 이 부족한 두사람이는 뜻이 됩니다 두인 또는 자축거릴 척자인데 이렇게 이렇게 종종 그룹만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을 나타내두 사람을 자 가죽을 가지고 어, 어때 지금 다니죠 가죽을 가지고 이게 가죽이야 가죽을 가, 다니면서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해봐 지킬 위 야, 그죠 근데 관찰자는 어떻게 됐어요? 어디 어디 위에서? 땅 위에 서 한일이 짜가 밑으로 가면 땅이라 했죠. 잖땅 위에서 이게 뭐야? 이게 뭐? 무릎 마디 절제인데 어떤 뜻인가 했어. 아픈, 아픈 사람 또는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꿇고 있는 모습. 땅 위에 무릎 꿇고 있으면서 지금 뭐해? 지킬 아, 위. 땅 위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서 딱 움직이지 않고 한눈팔지 않고 지킨다고 해봐. 지킬 위. 지킬 위자 네. 이렇게 이거 이자 많이 봤을 겁니다. 지킬 위자입니다. 지킬 위. 땅 위에 무릎 꿇고 있으면서 지킵니다. 가죽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지킵니다. 간첩가 됐고. 위자 발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봐.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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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킬 위. 웨이. 지킬 위. 웨이. 오케이. 아주 간사하게 들리네요. 웨이. 러면 <laughs> 그렇게 많이 <마지막> 말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봅니다. 514번. 여러분, 이건 안에 이제 하도 나왔어요. 이게 뭔지 덮을 아, 자. 지 혼자 쓰면 뭐예요? 지 혼자 쓰면? 다른 거 붙으면 덮을 아, 자인데, 지 혼자 쓰면 모양이 약간 바뀌어서 이렇게 써서, 뭐. 덮을 아, 자하고 선역서는 같은 거예요. 왜? 새가 동지를 덮었다는 말은 뭔 말이야? 해가 져서 저녁이 됐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덮을 아는 해가 서쪽으로 졌다 의미로서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다른 거 붙을 땐 덮을 아, 혼자 쓰면 선역서. 의미는 그래서 같다. 그죠? 지금 이제 다른 거에 붙었어요. 자, 큰 거고 또 나오네 또. 아까 이것과 이것은 같아 틀려. 같습니다. 같다. 무릎 마디 절잔인데 이건 펴고 있는 무릎 마디. 무릎 무릎을 아, 구부르고 아, 있는 거. 두개 나쁜 사람 또는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자, 여기서 아픈 사람 갔네. 딱 봐도 아픈 사람을 큰 이불로 큰 대자 큰 이불로 덮고 아픈 사람이 큰 이불로 덮어요. 덮고 어떻게? 시험 병원으로 옮겨. 옮길 천 도시분 도시, 도시 수도를 옮기는 건 뭐라 그래? 천도. 천도. 그랬대. 천이, 에요 천.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자, 이게 뭔 자라고 말로 해 봐. 말로. 이거 말로 해 봐. 말로 해 보라고. 무릎 음, 꿇은 사람을 큰 이불로 덮어서 시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옮길? 천 여기다 먼 자를 넣으면 우리가 근애타 이한다할때 근애천이 될까? 좋았습니다. 이제 그 아시는 분인데 가죽이 튼튼해야 가죽 정도는 돼야지 안 끊어지니까 가죽 혁자가 딱 있다고 이렇게. 그럼 근혜천이 되네? 이제 까지 일단 알아놓고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오죠 이제. 자 그럼 옮길 천자 관차자로 보면 아픈 사람을 큰 이불로 덮고 시험 옮겼는데 관차자는 어떻게 돼? 몇번 옮겨? 천번 옮겨 그냥 천번 옮겨. 999번 옮기면 안 돼. 천번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관차가 됐다. 아시겠습니까? 받침이 뭐예요? 중국 발음인데 니언자 따라가겠지? 어, 천이니까 치읓이 그냥 치 됐네. 네. 여러분 한또 나옵니다. 항, 우리 한국 발음을 치읓은 초성 치 초성, 초성 치은 중국 발음으로 어떻게 순서적으로 바뀌어요? 천장통닭 사면까지. 아, 네. 천 천장통닭 사면 오십로 할인한다 <laughs> 이제 그러면 <laughs> 한 면까지. 천장통닭 이제 통닭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해봐. 천장통닭. 아 천장통닭 이름은 추장통닭 해도 되고 처제통닭 해도 되고. 똑같은 게 초성은 해봐 천장통닥 사면. 사면 그 순서대로 바뀌는데 여기서는 그냥 앞에 제일 앞에 초에해당 되네 네. 어. 제일 먼저 치수를 제일 먼저 바뀌니까 해서 발음을 합니다 옮길천 첸 옮길천 첸 옮길천 첸 다음을 봅니다 오백십 근해천자 나와버리네 근해천자 아까 옮길천은 몇번 옮겼어요 천번 근해를 몇번타천번 어. 근데 옮길천자는 여기에 이게 있었죠 어. 근데 이제 요렇 그냥 천자만 있으면 뭔자가 돼? 근의 근혜. 천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계속 반복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그근 천자가 간체화된 일천 천자 말고 그냥 우리가 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천 천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간체화 됐을 때그 모양과 간체화 되기 전 원래 원래 그 글자가 모양 같다고 칠때 거의 한80% 이상은 발음이 간차가 됐을 때그 발음과 원래 글자의 발음이 같아요. 근데 20%는 간차가된 것과 원래 글자가 달라요. 발음이 20%는. 이것은 지금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요 요거 근의 천자 치엔하고요. 일천천 자천이 발음이 같아요. 해 봐. 치엔. 치엔. 치엔, 치엔. 하늘 천자는 어떻게 발음돼? 해 봐. 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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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원리야. 하늘 천. 티엔, 티엔. 일천천. 그렇습니다 요거, 요건 근의 똑같은 일천천인데 이제 근의 천자 간체자도 발음을 어떻게 돼? 체인 일이 된다고. 자, 그럼 아까 음길천자, 간체자 어떻게 있었어? 요 음길천자. 아픈 사람을 큰 이불로. 아니야, 아니, 간체자. 간체자. 네. 아, 천번. 천번. 시험자. 천번. 일천천에 네. 시험천과 착자까지 돼 있는 건 음길천 간체자고. 네. 근해천자는 그냥 일천천만 있는 것은 근해천자 간체자니다 네. 그리고 간체자 아니면 원래 이제 일천천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비간체자로. 네. 이게 가져뭔 말인지. 네. 자, 억을 봅니다. 억. 재밌게 한번 해봐. 요거, 요게 뭔 자입니까? 설립. 땅에 서 있죠 예. 머리 부분 을 두고 설립 세울립입니다. 설립 세울립까지 알아야 돼. 설립, 세울립. 세울립. 요건 먼저요. 요건. 소리, 그럼, 요건 먼저요. 가로 알자입니다 날일이 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로 알자라는 것은 말하다 말 아니에요. 네. 가로 대 네. 말을 세우니까 뭐요? 소리. 소리잖아요. 여기 소리 음자야. 네. 근데 무엇을 세워? 아뭔 아, 소리야? 뭔 소리?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가 뭐야? 뜻이잖아 뜻내 내 뜻이 마음의 소리야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말한 걸 세우는 게, 마, 말하는 걸 세우는 게말하는걸 세우는 게 소리구나 세운다 말은 바꾸는다 이야기고 마음의 소리는 뭐야 내 뜻이잖아 사람이 뜻을 세우면 사람이 뜻을 세우면 억 이상 9,999억은 벌어야죠 그죠 여러분 시청하기에선 모든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안에 최소 얼마를 다버실수 있다고요 9 9 9 9억 9억 까지 억은 버려야 되니까 재밌게 내가 말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뜻을 세우면 최소한 억 이상은 버려야 된다 해봐 억억억 억자 근데 사람 뜻을 세우면 억을 버는 거고 재밌게 말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뭘 길러 쇠를 길러가지고 쇠를 이용해서 몇, 어, 얼마를 벌어 억을 벌어 간체자는 그렇게 간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뜻을 세우면 억은 버려야 된다 해서 억 억자 사람이 뭘 길러서 쇠를 길러서 얼마 벌어야 돼억 이상 1억으로 딱 끝날라고 9,999억까지 어기 있잖아요. 자, 어긴데, 자, 뜻도 있잖아요. 요거 뭐야? 생각하려고. 그 이게 뜻이죠? 마음속으로 뜻을 생각해. 생각을 억자죠?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억자 들는 단어. 추억. 추억. 어, 추억. 어. 어. 한 번만 해도 돼요. <laughs> 굉장히 잘난 체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재밌게 말한 거고. 자, 요걸 알아놓고 억자 받을 쯤에서 뭐는 다, 자동 탈락. 그럼 뭐, 뭐, 뭐만 남아 어, 어. 어만 남죠. 어하고 비게 해서 해봐. 어거 이. 이. 어거는 어만 생각해. 어하고 비게 이. 한 번만 더. 어거 억자는 이. 생각 억자 나오네. 생각 억자. 생각 억자죠? 사람이 아까 간체자 할 때는 똑같이 했죠. 네. <laughs> 자, 다시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그대로 있고 세월로 바뀌었죠. 사람이 세월이서 역을 본다. 그다음에 이것은 마음씨는 그대로 있고 마음씨는 뭘 생각해? 세를, 세를 생각. 세를 가지고 얼마를 어떻게 해서 이런 의상을 볼까를 생각한다고 생각 억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아까 억, 억자하고 연관식해서 그런 거고 실제는 요즘 애완 개념을 애완 조로서 많이 기르니까 그 세를 생각한다 생각하세요? 생각 억자입니다 발음은 어떻게 돼요? 생각을 억이 아까 발음이 같아요, 달라요? 어극자 발음은 어떻게 돼요? 이 해보라고요. 생각억자는 이. 해보라고. 생각 이. 어자와생각억자중급발음이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많이 나왔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는 이 모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나무목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냥 속자로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위집이는 집에 뭐가 나 있어? 삼. 삼이 나 있어. 삼. 여기서 말하는 삼이 뭐요? 예 인삼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이게 삼 삼마짜인데 이게 삼마짜인데 고구마 같이 생긴 그 마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뭐예요? 삼마 이 삼이? 네? 삼, 아, 삼배 네. 삼배 원료. 네. 아, 뽕나무과의 식물이야. 뽕나무과의 일년살이 식물입니다. 뭐가 삼이? 그걸로 삼배를 만들죠. 네. 섬유 섬유질 그 삼나무에서 뽕나무과 삼나무에서 섬유 요소를 가지고는 삼베를 만들고 이파리 같은 거뭘 만들어 만들면 절대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마약 만드는 거죠 대마. 어. 자 아무튼 삼마입니다 삼마 삼마 이 삼마 자가 있으면 여기에 뭔 자가 붙으면 전부 마자가 되고 간혹 밑자나 휘가 됩니다.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자몇다 써봐. 여러분도 같이 써봐요. 하나 둘 세네 다섯 어? 다섯 여섯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뭘 붙이면 뭐가 된다고? 대개 음이 마, 마. 이게 3 마자니까. 그리고 가끔 밑자나 휘 밑자나 마자 밑자 휘자가 된다 는 말이죠. 자 여기가 뭘, 여기다가 일단 뭘 붙이면 만질 마 또는 문질 마가 될까? 손수. 자 손수 만질 마 만질 마문질를마 안마 할 때는 만질 마 마찰 할 때는 문질를마 이따가 뭘 넣으면 간다 갈 마가 될까 돌 돌서. 돌서. 연마한다 할때뭘 아. 넣으면 마기 마가 될까 귀신, 귀신 귀를 넣으면 마기 마가 됩니다 네? 마기마뭘 넣으면 손발이 저리다 저리를 맞가 될까 저리 저리를 마병병 병이잖아요 병 그럼 이따가 자 다시 여기에다가 병력을 넣어야 돼 병력을 그럼 이렇게 이렇게 넣어놔 이렇게 여기, 여기 중복, 여기 중복. 네. 이렇게만 하면 될거 아니야. 어 네. <laughs> 이렇게. 그럼 이게, 이게 절일마라. 그러니까 이건 중복되고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네. 절일마, 마비, 네. 마취 네. 할때이 마예요. 네. 자잘하다, 가, 가늘다, 네. 또는 작다 할 때는 여기다가 무엇을 넣어야, 무엇을 넣어야지 될까? 여기다가 작을 마, 잘 마, 자잘할 마, 가늘 마, 가늘 마 하려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 작다는 뜻을 가진 조각 글자가 뭐야? 네. 여러분 이, 이, 이게 뭐, 이게 뭔 자입니까? 이게 뭔자 이게? 실사 실사 지금 떨어져 나갔어. 이것만 남았어. 실이 커졌어, 작아졌어. 네. 이거 작을 요 자냐? 네. 이것도 작을 요. 이것도 작을 요. 이것 이거... 잠깐. 이것도 작을 요. 이것도 작을 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작을 요. 예? 네. 네? 다시 한번. 여기 뭐라고? 작을 요. 이건? 작을 요. 아니, 요것은? 다작글요요다작글요라고 예. 자, 여기 있다가, 그러면 요걸 넣든 요것든 요거 넣어야 되는데, 요거나 요것을 넣습니다. 요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넣을 수 있어. 이게 뭔 자라고? 잘 마, 마. 작글마자 그래. 요 자에서 간체자로 쓸 때는 요거만 씁니다. 해봐, 잘 마. 작글 마. 작글 마. 마. 어조사에서 음은 어조사 마. 음문 의 조사마. 음문 의 조사마. 아, 음문 의 조사마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면요. 요렇게 쓰면 이게 우리가 직계 비판할 때 세간 집도 되고 또는 무엇 심자도 돼. 무엇 심. 여기서 무엇 심. 그래서 심마지. 해봐 션머. 션머 션머 이때 무엇 무슨이한할때 이제 이렇게 쓴거요 여기서 나왔는데 자글 말어서 나온 게 아니고 중국어의 이 단어에서는 의조사 음문 의 조사마로서의 기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맞자 했죠? 맞자 그다음에 이제 자 맞자 다 했죠? 자 이거 무슨 마? 만질 마, 문지를 마, 갈 마, 마귀과, 절마, 일뭔 마? 절마. 일 요건. 잘마, 잘마. 같은 거예요? 다 맞자 했습니다. 맞자. 자 여기다가 뭘 넣으면 이제 맞자 끝나고 휘가 돼. 휘. 깃발 휘자가 됩니다. 깃발 휘자가 뭘 넣으면? 먼저 넣을까? 털모 뭐, 털모. 뭐. 깃발이 털처럼 날리죠 이렇게? 털모자를 딱 넣으면, 깃발 휘자가 돼. 그리고 여러분, 뭐 휘장. 휘장이란 말, 안 아, 뭐 휘하 들어봐, 휘하. 누구 휘하에 누가 있다? 어? 휘장이 아니고, 휘하. 그때 휘하할 때는, 휘자가, 깃발 휘자, 대장기 깃발. 해봐, 대장기 휘. 대장기 깃발 휘. 휘. 깃발 휘. 깃발 어떤 휘. 단어가 있다고? 휘하. 휘장이 아니고, 휘하. 그때 이거 대장기 휘자고. 자, 이제 휘자 한번 했습니다. 또 나머지 밑자가 있죠? 뭔 자를 넣으면 밑자가 될까? 중밑자입니다, 중밑자. 아니 죽죽 죽순 할때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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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할때 죽.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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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면 죽미자입니다. 자 그러면 죽미자가 이렇게 이렇게 썼죠. 여기 다 먼자를 넣기 죽미자라고. 잘이 요건 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내가 아, 분골 세신을 말들어 봤죠. 분골 세신 뼈가 가루가 되고 그 다음에 쇠 부서진다. 신몸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겠다. 이럴 때 분골 세신인데. 그것과 같은 뜻인데 밑자리 쓴 것은 뭐야? 봉골쇄신하 같은 의미로. 분자가 뭐예요? 분자 가루분자를 쓰죠. 쌀이 나눠지니까 가루가 됐어요. 가루분. 분골쇄신이 아니고 분신. 몸인자 아까 뼈가 가루가 된게 아니고 몸이 가루가 됩니다. 분신. 분신. 아까 죽 밑자 써. 자 죽이 됩니다. 죽이 된다는 말은 뭐가 돼문드러진다 말이죠. 뭐가 뼈가? 해봐. 아까 분골 세신 대신에 신자하고 골자가 바뀌었죠? 네. 어. 고리 앞에 가고 신이 뒤에 갔는데, 신이 앞으로 가고 고리 뒤에 갔는데, 가운데가 중미자 또는 죽은 어떻게, 해? 죽은 뭐야? 응? 문드러진다 말이죠. 이게 중미자 도 문드러진 미자야. 해봐.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문드러진다, 죽이 된다. 그래서 아까 분골 세신은 같은 거야. 해봐. 분신미골. 분신미골. 붕골 세신. 분게붕골쇄신 세신은 단서 아니까, 누구한테 잘난다 좀할 때. 어 나는 분골, 아니 분신미고라는 심정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 그 인터넷 찾아보겠지. 어, 그러니까, 분골세신, 그렇게 많이 쓰지만, 분신미고를 한번 써보자. 이거지. 그때 밑자를 씁니다. 중밑자. 어, 그래서, 삼마자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마자가 되는데, 밑자나 휘자가 예외로 되고,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삼마자에 아닐 비자가 있을 경우는, 마자 영향을 받아서 금방 그렇게 된게 아니고, 기찬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제 미가 돼. 미가. 해 봐. 쓰러질미. 쓰러질미. 쓰러질 어이 쓰러질 쓰러질 300원 이 3인데 3 0 0이 진짜 3 0 0이 아닌 3 0 0을 입었어. 진짜 3 0 0이 아닌 3 0 0을 입어. 그러니까 확쓰러 잘못 썼다고 생각해 해. 봐 쓰러질미. 어, 쓰러질 쓰러질미. 어떤 단어가 있어요? 옥체 미령. 미령. 편안해지 않다고. 영자가 편안을 영자입니다. 미인 영인데 편안한 영, 미령인데 미령으로 발음 되는 거죠. 어. 화름저조화름저 부드럽게. 어. 그때 또는 일생을 풍미한다. 풍미. 바람에 초목이 쓰러진 걸 풍미라 그래. 앞에 바람 풍자. 바람 풍자가 있고 풍미. 하면은 바람이 딱 불어서 쓰러져면서 초목이. 어, 그내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희 졌고 살았다는 이야기지. 이제 풍미할 때 옥체 미령 미령할 때 쓴다는 이야기죠. 미령전 편안령자 알죠? 요거 미령인데 미령으로 부드럽게 발음되는 거죠. 편안하지 않고 쓰러졌다이 말인 곡체 미령하다 할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옆으로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아까 했죠. 그 잘마, 요잘마자설명할서 이렇게 길게 온 거예요. 근데 왜간체자 중국어 이런 공부를 하지만 한자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설명까지 해줘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 어떻습니까? 아주 포근하고 널널하고 머리가 머리가 어떻게 돼? 부드러워지는 거죠. 지금 부드러워 부드럽게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안 보여요. <laughs> 자 분신미골 또는 분골 쇄신이다. 잘 맞자. 요것 때문에 자잘하다는 뜻이 된 거고. 요것으로 이렇게 간첩된 거네. 잘 맞자는 자자다란 뜻이고 어조사는 어떤 어조사? 감탄 어조사? 의문 어조사. 의문 조사 의문 의문. 자 그리고 성조가 없이 아까 말한 아까 셤머 하듯이 해봐. 뭐? 뭐? 그렇게 발음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뭐가 돼? 현모가 되는 거. 현모 이 현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현모 해봐. 현모 무엇 무슨 이런 것입니다